거를 마늘종에 아니 아니 싸지 말고 그것만 한번 드세요. 아 이렇게요? 네. 병어는 그렇게 드세요. 병어는 이렇게. 네. 어때요? 괜찮아요? 아 맛있네. 돗병어는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. 아 맛있네. 탱글탱글하고. 참치는 아 참치 싸서 이분 좀 한번 드려보세요. 네. 이렇게 감사합니다. 이걸 수정을 먹는 거야? 웃으셔. 이거 미소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숨신가 봐. 근데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네. 좀 먹으니까 좀 괜찮았지 기분이. 좀 풀렸지. 어. 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. 너 여수행의 목표가 뭐야? 맛있는 걸 먹는 거야? 나를 괴롭히는 거야? 괴로울 정도로 맛있는 걸 먹이고 싶다. 진짜로. 아침단에 맛있었어요. 사실은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. 이제 화로를 많이 먹어서 화로. 우리 무조건 쟤는 싱싱해야 된다 주의가 있어가지고 이 선어회가 유명하고 이렇게 또 맛있을 때로 생각도 못했어요. 옛날에는 선어회가 그래 흔하지 않았는데 야 이게 여수에서 선어회를 먹는다는 게 그게 아니라 여수는 그냥 선어야 다. 여기는 여수는 선어요. 밥 벌써 사투리가 여수처럼 나오잖아요. 중천도 아니야 그거? 아 이거 다 다디야. 다디야. 이거 뭐죠? 이거 삼합인데 나올 거예요. 아 삼합이요. 네.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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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수 가신가봐 저거. 어. 와. 어, 삼합이 아니네. 거의 뭐 우합? 저 이거 먹으려고 오늘 9시 반에 출발했어요. 고생 많이 하셨네요. 아침에 아침에 밥 먹자고 불러가지고 지금 여수에 지금 이거 뭐 엄청 잘생기셨네요. 아 그런가요? 네. 아. 엄청 잘생기셨네요. 아 그런가요? 네. 아. 잘생겼어요? 네. 아, 왜 총각대는 그런 소리를 못 듣다가. 형이 이제. 와, 형 성공했네. 성공해. 맛있게 드세요. 네, 네 잘 먹겠습니다. 갓김치랑 김치랑 돼지고기랑 네. 이제 이 해물 이렇게 삼합인 것 같아. 돼지고기. 아, 진짜 맛있네. 아 너무 괴롭다. 아 나 못 보겠어요. 허영만 선생님이 요건 이유가 있네. 아 해산물만 먹으면 고기가 땡길 때가 있거든. 그다음에 고기만 먹으면 약간 퍽퍽한 게 있거든. 근데 해산물이랑 넣으니까 고기 육즙이랑 해산물 육즙이랑 터지면서 이렇게 아 이게 다 만족을 시키네. 아유, 그 형님 제가 뿌듯합니다. 형님 와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예.